승리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시청으로 처음 시합을 나오게 됐는데 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뭐 오늘 일단 좀 첫 번째 게임을 내주면서 약간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에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좀 벤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으셨는지요? 제가 오민서 선수랑 처음 경기를 해봐서 첫 세트는 좀 알아가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해보고 4세트에서 이제 잘 통했던 부분을 하고 들어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내셔널에 오자마자 또 첫 단식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너무 축하드리고 삼성생명에 있다가 이적을 했잖아요. 이게 또 시청팀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떤 이유에서 또 이적을 하게 됐고 소감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생명팀은 워낙 강팀이니까 이제 제가 뭐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지만 경기에 출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어서 시청으로 와서 많이 경기도 해보고 경험을 늘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내셔널에 있지만 또 얼마든지 또 국가대표의 꿈을 꾸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개인전도 중요하지만 저희 팀이 이제 단체전도 잘했으면 좋겠어서 항상 이제 훈련 열심히 해서 단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승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